네, 이제 논술 시즌입니다. 여러분, 방학 가까우죠? 기말고사 물론 남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논술 실전 연습. 지난번에 숙대가 어떤 유형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숙대 2019년도 모의 논술, 숙대 모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나다가입니다. 먼저 여러분, 항상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 문제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일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나다 세 가지의 제시문을 가지고 자, 문제 1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1번만 갈게요. 가의 과학자의 태도. 그럼 봅시다. 가에 뭐가 있어요? 가에 과학자의 태도가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죠? 과학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그러면 가에는 과학자의 태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요 태도를 찾으면 돼요. 자, 태도를 나에 근거하여 평가하라. 아, 그럼 이 사람의 태도를 평가하래요. 평가. 평가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 어떤 부분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이죠. 예. 비판적인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판적인 접근.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근거로 평가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나의 내용을 파악해야죠. 나의 내용이 뭔지. 그럼 나의 내용은 가의 과학자의 태도와 좀 상반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와 나는 것에 조금 상반된 내용이겠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자, 그럼 보세요. 나하고 나의 내용과 다의 논지. 다의 논지니까 뭐예요? 핵심 정리. 논지를 요거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해결 방안. 아, 그러면은 나와 다의 논지를 활용 해결 방안. 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뭐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자, 그러면 뭔 문제일까요? 과학자의 태도를 가지고 비판하라 하나. 그리고 뭐라 했죠? 그다음에 과학자의 태도 가와 나의 태도를 그거 평가하고 평가니까 비판하고 그다음에 나와 나의 논지를 가지고 해결하라. 두 개죠. 그럼 몇 자냐? 예. 1000자. 그러니까 뭐예요? 500자? 500자. 뭐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써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가나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의 내용. 여기 원자력 위원회와 오펜하이머 그리고 텔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펜하이머는 우리 뭐죠? 그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미국의 물리학자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로스 알라모스 원자무기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이제 원자폭탄 만들기 위해서 맨하튼 계획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텔러도 마찬가지죠. 물리학자로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그런 계획을 했던 사람들인데 한번 봅시다. 먼저는 당신은 원자탄의 아버지라 불리죠. 당신은 그것을 결국 일본에 투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는 엄연히 정치적 결정이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는 책임 없어요. 오펜하이머.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당신은 목표지들을 선별하는 협조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맡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목표지의 목록을 받아 검토했지요. 히로시마, 코쿠라, 나가타, 교토. 우리 실험 경험에 비추어 어떤 목표지가 원자탄 투하에 가장 적합할지 전문가로서 연구했습니다. 우린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점화와 고도를 정하고 목표지들의 특성에 대해서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과학적 자료 제공. 자, 이 사람은 가본의 과학적 태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자, 가본의 과학적 태도 봅시다. 가본의 과학자의 태도. 태도. 아, 우리는 그냥 자료만 제공했다. 우리는 자료 제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봅시다.
어떤 특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나요? 우리 실험에 따르면 지면이 적어도 직경이 2마일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목표, 목적은 충분히 운집되어 있습니다. 기압과 그에 뒤따른 불길 때문에 말이죠. 또 원자탄 효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폭기가 없었던 곳이어야 했지요. 우리 목표지 선정을 위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의 폭탄 사용 여부가 아니라 오직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폭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료증어? 근데 뭐 실험. 이 사람은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 효과를 내야 돼. 이게 뭐 완전 과학자죠. 근데 이게 어디 떨어지는 건데?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게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가를, 비판을 바로 여기 나와있죠. 이 사람은 과학자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폭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자였을 뿐 군인도 정치가도 아닙니다. 핵물리학이 곧 원자탄이 아닙니다. 핵에너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그 반대방향 하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좋게만 사용하려고 했다. 근데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군인들이 반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 책임 회피하고 있지.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책임 회피하고 있어. 자기들이 원자력위원회, 그 맨하탄위원회 모여서 했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정부들이죠. 세계는 서로 새로운 발견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돌적기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걸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세계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오펜하이어 말고 텔러, 수소탄 만든 사람. 당신은 수소탄에 대해서 한 번도 도덕적 가치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발견 내포는 게 올지 활용 가능성 나로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앉아, 오펜하이어 또 텔러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책임 회피. 똑같은 말이죠. 무책임한 거예요. 수소탄 활용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의 원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값싸고 강력한 에너지가 20년 뒤나 30년 뒤 이 지구의 얼굴을 쾌적하게 바꿔놓는 일입니다. 독일에서 하임 박사가 우라늄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을 때에도 그는 방출된 에너지가 폭발 목적으로 사용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발견이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사실 자, 우리가 우라늄이나 무슨 어떤 것을 과학적인 거죠? 발견은 뭐예요?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고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가치 중립적이다. 그죠? 자신들은 우리는 이것이 가치 중립적이지 우리가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를 보면 이 지금 두 사람의 얘기는 뭐예요? 과학적 연구는 뭐라고? 과학적 연구는 우리가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죠? 그 자체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인류 행복의 복지를 위해 될지 혹은 전쟁에 사용될지는 정치적 결정이 과학적 몫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선하고 이거 하는 것은 뭐죠? 가치를 판단하는 거. 가치 판단하는 게 누가 있냐? 우리가 아니다. 이거는 정치가나, 그죠? 군인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여기 뭐야, 책임 회피, 그죠?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그러니까 뭐예요? 요 내용, 벌써 나오죠. 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낙원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 얘기죠. 이거에 반대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낙원? 자, 그럼 나본 봅시다. 한번. 서구에서는 1930년대 들어 과학자들 사회적 책임으로 처음으로 심각하게 논의. 아, 여기 줄줄 봐요. 뭐요? 나본 바로 나와요. 그죠? 나본은 과학자의 뭐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과학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아, 그러면 바로 비판할 수 있겠죠. 과학자도 이렇게 해치기 회피하면 안 된다. 과학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과학은 가치 중립적 활동을 파악하며 그 올바른 사용하는 논의했다. 그죠? 이 아까 앞에 있던 거, 그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야. 즉 이들은 과학은 그 자체로서 선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선하게 혹은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1945년 원자탄 투하로 변하게 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과학이 그러니까 이 원자탄 투하하면서 이 가치 중립이 바뀌었다는 거죠. 가치 중립이 원자탄 투하로 뭐 이거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과학자는 과학 이거 살아있네요. 제가 알고 소리 나네요. 미안해요. 이거 아침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각종 연구 결과의 사용이 칼로 두 번에 자르듯이 분명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구성하며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하고 너희는 써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과학자들은 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 연구 결과는 과학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이 사용이 어떻게 해요? 연관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연결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 중립이 아니죠. 그거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원자탄을 개발했으면 그 원자탄이 선하게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악하게 쓰고 있더라, 폭력으로 쓰고 있더라, 군사력 증강에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책임을 가지는 거죠. 이후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의 파괴, 그죠? 여러분 화학비료들 토양이 파괴되고 있죠.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기 중 방사능 농도 증가, 냉전시대 경쟁적 우주 개발, 베트남전 비롯해 여러 전쟁에 사용된 전쟁 기술들의 생화학 무기 문제, 유전공학의 위험성 등이 제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그래서 뭐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부각되었다. 첫 번째 문단 논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용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비판할 수 있죠. 이렇게. 현대 과학 연구 결과 응용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진영에면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있다. 문제는 소수 과학자들 제외하고 대부분 과학자들 사회 문제에 대해 공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뭐 이런 사회 책임을 뭐죠? 대부분이 뭐요? 무책임하더라. 과학자들이 대부분 무책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기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 다와 연결시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과학자 자신의 책임과 윤리의식의 과학 연구 관련된 것을 국한하고 과학적 결과 사용에 대한 정책은 정치가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연구하고 이건 정치가들이 하는 거야 라고 또 이 사람들도 대부분이 뭐 무책임. 아까 이거 똑같죠. 이 사람들은 책임 회피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나보니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책임져야 하지만 과학자들의 경우는 더 책임이 막중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되지만 과학자는 어떻게 해요? 과학자는 더 막중하다. 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실수를 책임져야 되겠지만 과학자는 더 책임,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더 막중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뭐예요? 더 신중하게 과학적 결과를 발표하거나 과학적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가 속한 실험실과 과학자 사회의 모두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시민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실험실에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윤리 역시 자신의 과학활동으로 우리 시민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어떤 변화시켜야 하는가를 대한 과학자의 진지한 윤리적 고찰을 기초할 때 튼튼한 뿌리를 갖는다. 과학자들이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윤리적 고찰, 그러니까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과학 연구는 사회적 활동이므로 더 넓은 시민사회 윤리 규범과 연관될 때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물론 반드시 과학자들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학연구 사회적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과학의 윤리의식과 사회책임에 대해서, 그죠? 과학자들의 뭐예요? 사회책임, 그 다음에 뭐예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윤리적 고찰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과학적 결과의 사용이나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정치가 몫일 뿐 과학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비판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과학자 윤리라 과학의 연구 영역에만 한정될 수 없고 사회 변화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넓은 시민사회 윤리적 규범. 그래서 뭐예요? 윤리적 고찰, 윤리적 규범까지, 윤리적 규범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아까 뭐 얘기했냐면, 자, 가버넌의 태도 어땠어요? 이런 거였죠. 책임 회피하고 우리는 뭐 가지중 아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 윤리적 의식이 있어야 되고 윤리적 고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과학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윤리적 책임과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쉽죠. 이따 한번 정리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요 나와 나의 내용, 요 사회적 책임이 있죠. 나의 내용을 가지고 다의 논지를 활용해 해결 방안. 그러면은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지금 과학자들이 우리 책임 아니야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책임져라.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이 그럼 다에 있겠죠. 자, 그럼 답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답을 적겠습니다. 여기 답을. 유전공학의 여명기인 1970년 버클리 대학 교수 폴 버그를 중심으로 분자생물학자들이 유전자 재조합 연구에 자발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재조합 DNA 분자들의 잠재적 생물학적 위험성이란, 그러니까 DNA 재조합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얘기했나 봐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성명서란 이 분야에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의 눈에 띄는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답을 얻을 때까지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하지 말자 촉구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적 경제 권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아하! 자, 다번의 내용이 뭐냐? 다번의 논지가 여기 유전자 재조합 있죠? 유전자 재조합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고의 문제 때문에 다들 뭐 했냐면,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답을 얻기 전까지 실험하지 말자 했어요, 실험. 실험하지 말자 했는데, 뭐예요? 정치적인 경제적 권력자들이. 그 정치 권력이 정치와 경제적 권력이 경제적 돈 쓰는 것들 권력들이 이거를 실험을 강행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정치적은 잘 모르겠고 옥수수 유전자 옥수수 이런 것들 그죠? 그거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자 했는데 했다라는 거 뭐예요? 그걸로 돈 벌기 위해서 그죠? 그럼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결과 때문에 책임 회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 아,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통제. 정부가 안 되겠다? 정부가 통제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2000년 1월 몬트리올 150개 국가의 정부가 국제 생명 안정성 의존. 생명안정성 의정서를 서명했다. 의정서는 과학기술 심각한 위해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나 합의 부재가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영국 생물학자 매완 호 교수의 사전 예방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 지키지도 않고 이따 역사적 전체 경제 권력 또 이렇게 해놓고 이 정부 간 것도 또 안 저기 뭐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요 또 실험을 했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각국에서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유기체, 세포주, 유전자 특허를 주고 있으며 유전체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기업을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같이 고비용을 전제로 하는 거대 과학의 시대에 과학자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제가 결의된다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 백이 언급한 문명의 자기 파괴 잠재력을 안고 있는 위험한 사회가 이미 도래했다. 아!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제 뭐죠? 운명의 자기 파괴 잠재력.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예요? 이런 것들, 이런 실험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 사회는 위험 사회가 돼요. 위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무섭죠? 위험 사회가 됐다는 거니까 진짜.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낙관적 기대만을 간직한 채 다가오는 위험을 마냥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극작가 디렌 마틴 희공 물리학자들의 말미에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해법을 밝혔다. 물리학의 내용은 물리학자들에 관계되지만 그 영향은 모든 인간에 관계된다. 모두 관계 있는 일은 오로지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내용이다. 옳은 생각이다. 오늘날에 이런 생각은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계에서 민족 통계. 아,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대안이 뭐다? 과학계에서의 민주적 통제. 이거는 과학자들도 사람이니까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과학기술의 민주화. 과학기술의 민주화. 쓸데없네요. 과학기술의 민주화. 과학기술의 민주화. 이들만 독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일례로 유럽에서 하부회의라는 시민 참여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행사한다. 아, 시민들이 뭐? 시민들이 어떤 과학기술 설명할 때, 과학기술을 실험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거죠. 시민 참여, 시민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치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시민권을 과학기술 분야 확대하는 뜻에서 이 권리가 과학적 시민권. 아, 그래서 이 정치 권력에 있는 이 시민 참여가 과학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과학적 시민권. 네, 이러냐. 과학적 시민권.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죠? 이 다를 통해 논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 자, 유전자 재조합의 실패, 이 문제가 있고, 정보 통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과학. 그러니까 과학을 함부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되어야 된다라가 대안이 되겠죠. 그죠? 뭐 사실은 시민 참여가 과학 통제에 유효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학제 윤리 선언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과학 기술의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해야 된다.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뭐랄까요?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범답안식의 강의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한번 다시 과학자들의 태도 비판할 수 있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책임을 피하고 가치 중립, 아니다. 가치가 있고 책임져야 된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 윤리적 의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예요? 논지. 그러면 어떤 해결 방안? 그래서 어떻게 과학이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서 한번 써봅시다. 한번 정리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써서,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쉽지도 않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문제가 가의 과학자 태도 나에 대해 근거 평가하고. 자, 그러면 가의 과학자는 자신들이 과학적 소임이 과학 연구에 몰두했을 뿐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 가의 과학자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가치 중립적.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자신들은 연구 결과의 활용. 네, 그래서 책임이 없다. 무책임을 비판할 수 있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또, 가치 중립적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나 과학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없다라고 서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학연구와 연구 결과는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 과학연구 결과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과학자도 책임을, 무책임이 아니라 과학자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 과학자도 만약에 피해가 되면 과학자도 시민 중에 하나다. 그죠? 과학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 활동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와 윤리적 규범을 형성하는 형성에 당연히 과학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그래서 과학적 활동, 이 과학적 활동도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윤리적 규범, 그죠? 윤리적 규범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과학자들이 예, 윤리적 규범, 윤리적 고찰, 그죠? 이런 부분에 과학자들 어떻게 해요? 적극 참여해라. 이렇게 예, 비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게 뭐 2-300장 요 정도가 네, 한 300자 정도 되면 되겠죠? 비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시문 가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책임한 것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과학자도 시민에게 과학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규범과 고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번의 얘기, 논지를 한번 정리하는데 자, 과학이 인간의 사회를 초월하는 위해를 통제하기 위해 과학자들 윤리선언이나 국가 간의 협약이 추진되었으나 효과는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 아, 답원 내용. 답원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볼게. 제시문 4. 나번, 이제 나번은 비판했으니까 답원을 논지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과학이 인간 사회 초월하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과학자의 윤리적 선언이나 국가 간의 협약을 추진되었으나 자, 효과적 통제, 과학자들 그 다음에 그 실험 두 번이나 그랬죠? 협의했지만 안 됐고 국가가 통제했지만 안 됐죠? 통제 불능이었어. 그래서 위험 사회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정치적 경제의 권력들이 과학기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제 권력. 정치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과학기술에 영향을 받은 모든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시민 참여. 시민이 참여하여 과학기술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적 과학기술, 뭐 이런 얘기. 시민이 참여해서 통제해야 된다. 이것이 당연히 시민의 권리다. 시민의 권리. 이게 이제 뭐였죠? 다의 논지, 논지. 그럼 이 논지를 근거로, 문제는 뭐였냐, 이런 얘기죠. 나와 다의 논지, 나와 다의 논지를 활용해 해결 방안. 자, 그럼 해결 방안을 써야 돼. 이게 중요하죠. 해결 방안. 자, 요거 한 300자 또. 400자 정도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죠? 문제가. 오늘날 과거 인간의 삶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시민이 과학자들도 뭐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책, 기술의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 그죠? 네. 참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장 효과적인 과학기술 통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받는 것들은 그 문제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것이 민주적인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시민 참여권, 그죠? 그래서 과학의
과학에 대해서 논의해서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 시민권. 이거를 과학적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사실. 뭐, 대안은 이미 다 해결 방안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의 맹목적인 그 찬사나 막연함보다는 시민 참여 통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활성화시킨 것은 과학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상위에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써본 사람도 있겠지만 안 써본 사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쓰세요. 논술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낯설거든요. 되게 낯설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자신감이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수정쓰기에서 이 부분들을 꼭 세 번 이상 써보세요. 그래야 논술은 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